건강이에요. 예. 진짜 TV 이런 데는 진짜 꿈도 안 꿨는데 우리 업장님, 부업장님, 부업장님, 그 담당 직원분들이 오셔가지고 한번 신청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막 하도 간곡히 부탁하는 바람에 제가 나오게 됐어요. 그 업장님 어디 계십니까? 이런 분이 다 있네. 업장님. 업장님. 저기 계시네. 그러니까 저 업장님은 박수를 받아야 돼. 그러니까 음민들 중에 누가 노래 잘하고 누가 노래 못하고 나가면 망신다고 다 알고 있어 저분은. 네. 그러니까 이분은 잘하니까 추천을 한 거야. 야 업장님 정말 훌륭하시네. 네, 뭐, 네. 이 뒤에 분들은 누구예요? 뒤에 분들은 우리 장구 여기는 네. 공무원 저게 산업 팀장님 우리 업에 공무원. 이분이 공무원이라요? 네네네네. 갑자기 예, 예. 죄송해요. 나는 문경에 날라리 분이 하나 온게 여기 공무원. 야 정말 이분의 네. 무대를 위해서 예. 그냥 은민들이 똘똘 뭉쳤구나. 네 진짜요. 그, 이분은 예. 눈이 왜 이래요? 저 앞에 좀 봐, 앞에 좀 봐봐요. 이분은 눈이 왜 이래 이래 눈이. 이제 노래를 해야 되는데. 네. 걱정되네. 저 업장님이 추천했던 노래가 또 잘 가야 될 텐데 이게 잘못되고 그러니까요. 뭐 한 개 타고 가야 되는데요. 나 이게 진짜 오늘 뭐 한 개 못하면 나 면목이 없죠. 노래 좀 불러봐요. 네. 네. 노래 제목이 뭐라요? 미운산에. 그동안 누가 믿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? 아 뭐 믿게 한 사람 많아요. 네. 누가? 사내들이 또. 네 사내들이 다. 많이 그렇죠. 울렸구나. 네. 내가 좀 미모가 되잖아요. 남다들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봐요. 큰 박수로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아슬아슬했죠? 안녕하세요. 저는 점촌초등학교 5학년 윤윤서입니다. 초등학교 5학년이 당당하게 이 무대에 섰습니다. 앞으로 꿈이 뭐예요? 트로트 가수요. 그 길이 참 험난하고 힘들 텐데 그러면 방송에 나가려고 하면 개인기도 많아야 돼요. 무슨 장기 같은 거 있어요? 강아지 소리 낼 줄 알아요. 그거 내가 전문인데 강아지 소리 낼 줄 알아요? 자, 한번 들어볼까요? 어떤 강아지인지. 예. 그거는 나이가 한 20, 30, 40은 된 그 개의 불독의 소리인데 나는 강아지 소리를 이럴 줄 알았는데 이거는 큰 강아지인데 그거? 그거 다시 한번 해보실래요? 그럼 강아지 말고 딴 거는 못해요? 판소리. 판소리? 네. 배웠어요? 네. 조금 해볼까요? 네. 예, 준영아. 우리 업고도 놀고 정남도 허여보자.
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.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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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사랑이야. 업고 놀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다. 노래를 하도록 해라. 오늘은 무슨 노래를 부르느냐? 용두산 엘레지요. 용두산 엘레지? 초등학교 5학년이 부르는 용두산 엘레지. 큰 박수로 청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잘했어요. 이야, 초등학교 5학년이 정말 아그 끝기가 아주 대단하네요. 자, 앵콜요? 만약에 다른 거 앵콜 한다면 조금만 맛보여줄 노래가 뭐가 있어요? 반주 없이 한번 조금만 불러봐요. 뭐 다른 노래 아는 것처럼 조금만. 이제 심사는 끝났고 이 노래는. 거짓말 줄로도 못 잡는 청춘. 하여튼 점수 한번 보고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윤연서양 초등학교 5학년 점수가 궁금합니다. 점수